네, 안녕하세요. 오노농입니다. 오늘은 밭에 있는 옥수수를 수확을 할 겁니다. 이쪽 일부는 지금 수확을 어느 정도 했는데, 이쪽 나머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중으로 최대한 여기에 있는 옥수수들을 전부 다 수확을 해서 보내드릴 거 보내드리고, 남는 것들은 좀 팔기도 하고,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입만 할거 없고, 그냥 바로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 옥수수를 수확을 하면서 그냥 옥수수 대도 옥수수 그 줄기대도 그냥 낫으로 쳐가면서 수확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냥 옥수수를 먼저 수확한 다음에 예초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 풀리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 겸사겸사 제 기분도 좀풀겸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간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진행하겠습니다. 살짝 한번 따봤습니다. 옥수수를 따다 보면은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현상은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맞다구가 까맣게 타 들어가는 거. 얘네는 껍질 몇개 벗겨내면 안에 금방 이제 하얗게 멀쩡하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신경 쓰는 거는 벌레가 나는 것들입니다. 벌레가. 저도 벌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간혹 가다 보면 깜짝 놀릴 때가 있는데, 아까 이 친구인가?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옥수수벌레, 어떻게 옥수수 안에서 처먹고 자라는지 보여드리려고 약간 찍어보겠습니다. 옥수수가 왜 대체로 이렇게 잘 달려있죠? 달려있는데, 안에 보면은, 지금은 새끼인데,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무지 크게 자랍니다. 그래서 옥수수 하나하나하나 먹어가면서, 옥수수 하나를 그냥 다 채먹어요. 꿈틀꿈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요 녀석인데, 그래서 이 녀석을 확인할 때는 저는 주로 이 껍다구의 군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에요. 밖에 이 군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에 벌레가 있는 건또 아니더라고요. 몇몇 이제 이 껍질이 연할 시기에 잘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녀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옥수수를 따고 있어요. 대체로 그래도 알은 진짜 실하게 잘 달려있는 중입니다. 계속해서 옥수수 따러 가보겠습니다. 무슨 체험하는 척을 하시겠다고 사진 찍으라고? 잠깐만. 네,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. 밥 먹고 오는 길에 그 농약사 들러가지고 쇼핑을 좀 하고 왔는데, 낫을 사왔어요. 아까 제가 불어 먹어가지고. 이름도 면도칼 낫입니다. 그렇게 잘 든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. 얼마나 잘 들지 한번 테스트 겸 옥수수 아까 따다 만 거를 마저 따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심은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열려가지고 사실 되게 놀래면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요.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오늘 한 2시간, 3시간 정도 여기서 수확을 진행한 것 같은데 내일도 와가지고 마저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혹시라도 낫을 사실 거라면 그 면도칼 낫 사보십시오. 아주 좋습니다.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